근데 이걸 찍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장면만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뭉클한 그런 신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입니다. 지금부터 팝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가 크네요. 자칭 뿌링클 러버, 이런 뿌링클까지 먹어봤다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뿌링클도 좋아하지만 막창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뿌링클 막창이 있으면은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소속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만약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다면 하고 싶은 채널명과 콘텐츠는? 근데 이걸 찍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브이로그도 좋지만 막 고민 상담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찍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은 많이 없지만 인생 상담도 정말 잘할 수 있고 또 제가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 덕후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고 배운 연애 상담도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원래 연애 안 해본 친구들이 상담 제일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요. 신조어 잘할 박지우. 요즘 알게 된 신조어가 있다면? 한 번도 저는 안 써봤는데 절레절레 전래동화 그거를 네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누가 되도 않는 소리를 했을 때 절레절레 전래동화. 오늘 촬영한 제품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다 좋았는데 저는 조말론 씨 다포딜 코롱 제품이 참 좋았거든요. 요즘 꽃샘추위라서 진짜 쌀쌀한데 그 제품의 향은 따뜻한 햇살 비치는 해변가에 앉아있는 기분이 드는 향이라서 뭔가 여행 가는 느낌도 들고 엄청 끌렸던 것 같아요. 요즘 자주 연락하는 지우학 멤버는? 지우학 촬영 때도 그렇고 촬영 끝나고도 그렇고 지민 역할의 김진영 배우님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하거든요. 정말 시답잖은 얘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이 친구가 개강을 해서 대학 얘기도 하고 얼른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빠진 취미가 있다면 작은 아씨들 제 캐릭터 오인의 덕분에 미술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의 재능은 없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도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취미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지우 20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운전면허 빨리 따서 운전하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종을 따서 뭔가 멋있게 운전하고 싶긴 한데 일단은 급한 2종부터 빨리 따고 싶습니다. 여수밤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혼자. 지난 촬영에서 배우 윤찬영이 편지를 써주었는데 영상 편지로 답장을 해본다면? 송편지까지 어젯밤에 직접 썼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해서 편지 내용이 뭐 졸업 축하한다, 함께해서 즐거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청산이와 온조로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오빠 덕분에 정말 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온조를 더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우리 또 다음번에 마리클레르 화보 촬영 꼭 같이 하자.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촬영 혹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진짜 다 재밌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뭉클한 그런 신이 있는데 옥상에서 모닥불 피우고 저희가 모두 막 대수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실제 저희 현장에서도 막 열심히 달리고 막 오랜 시간 세트장에서 촬영하고 옥상으로 올라와서 모닥불 앞에서 다들 진짜 진실된 얘기들을 나누고 속마음을 나눴던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씬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도 정말 2학년 5반 친구들처럼 많은 얘기를 나눴지 하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가장 따뜻했던 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고 애정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이게 풍선 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냥 유튜브로 볼 때는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되게
생각보다 많이 놀란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4월호에서 만나요. 안녕.